암두는 덕산 스님의 제자, 암두 전활선사를 가르친 거죠. 우리나라에는 암도 스님이 있죠. 포교원에 암도하고 비슷하죠. 암두. 대장사 스님, 암. 도가 있지. 이렇게도 쓰고 할이죠. 또 글자 상당히 어려운 이런 자를 쓰기도 해요. 어떤 책에는 이자 쓰기도 하고 이자 쓰기도 하고 전활선사. 굉장히 도가 높은 큰 스님이라. 암도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물건을 물리치는 것이 상이 되고 물건을 쫓아가는 것이 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사물을 담아두는 것은 그건 아주 하자요. 축구지. 할로는 축구라고 개는 돌 던지면은 돌 쫓아가지요. 그게 충물이라. 강물이란 말은 사람을 무는 것처럼 사자는 교인이라고 사자는 사람을 물어버리죠. 돌 던지면 돌을 따라가지 않고 마음속에 어떤 생각하는 사물이 없는 거죠. 사물을 벗어나는 거죠. 물리칠 각자요. 물리치는 거, 사물을 물리치는 것이 제일 최상이 되고 마음속에 뭐가 담겨져 있으면 그건 충물이고 담겨져 있는 바 없이 마음이 본래 무일물, 본래 한 물건도 없는 마음이 비고 빈 텅텅 빈 자리 그렇게 될 경우에 강물이죠. 강물이 최상이 되고 물건을 따라가는 것이 최하가 된다고 했으며 분별, 사량, 개교, 의식 그런 것들은 충물이고 그걸 벗어나면은 강물이죠. 대학의 경물같이 대학에는 경물치지라고 그런 말씀이 나오죠. 경물치지. 경물이 바로 강물처럼 그런 거지. 반대가 충물이요. 충물은 안 좋은 거예요. 이건 안 좋고 강물은 좋은 거고. 충물은 유전하는 거지. 마음이 흘러가는 거. 이건 마음이 흐르지 않는 거. 차단하는 거고. 우할 대통광경은 묘소 식구니 또 말하기를 대통광경은 종현의 모름지기 쿨을 알아야 할 것이니 삼마 식구 어떤 것이 이쿠냐 백불사시를 한작 정구라 하며 백가지를 온갖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지 아니할 때를 정구라고 불러짓는다. 대통이라는 것은 사기에는 대도라고 했죠. 대도. 대도란 말은 모두 대계를 말한 건데 대계 강경은 그런데 대도라고 보지 않아도 그냥 대통령 하듯이 가장 어중간한 걸로 봐도 되어요. 대통령 하는 대통령이죠. 대통령 강경은 강경이라서는 제일 강요 종취 지금 말하면 제일 어중간한
최상이죠. 최상성이 바로 대통강경이라. 대통강경 최상성 도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름직이 꼭 굴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굴한 것은 조사선문에 제1구 도리를 알면 된다고 그랬죠. 제1구. 첫째가는 제1구 도리를 알면 조사 법문이 공안이 다 제1구라. 공안을 화두를 타파하면 제1구를 아는 거죠. 제1구 도리나 여기서 말한 정구나 그걸 구라고 한 거죠. 경전에는 법구경이라는 게 나오죠. 법구.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초사들이 말씀하시면은 말씀하는 그 말의 핵심을 구라고 그래요. 억구, 활구법문이라고 하죠. 조사 선문에 활구법문을 알아야 한다고. 활구법문이 정말 좋은 거고 사구에 떨어지면 이건 나쁜 거죠. 사구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가는 최상승 진리는 어떤 거냐? 구를 알아야 된다 말이야. 이 구가 바로 정구요, 제일구요, 활구라. 그걸 모를까봐 설명했잖아요. 어떤 것이 산만한, 어떤 것이 바로 이 구냐? 요수 식구라고 하는 구가 바로 뭐냐 말이야. 그걸 풀이합니다. 백불사실을 한작정구라. 온갖 것을 본래 한 물건도 없는 그러한 도리를 사무쳐서 온갖 것을 생각하지 않을 때 마음속에 사량분별이 있으면 공부가 덜 된 거죠. 그래서 사량분별을 떠나서 온갖 것이 온갖 것을 생각하지 않을 때를 그때를 그걸 일러서 정구라고 말한다. 정구라고 불러 짓는다는 것은 그것을 백불사시, 백불사, 그것을 바로 정구라고 한단 말이야. 모를까봐 설명한 거요. 그 도리가 바로 거정이라. 이마에 거한다고 말한단 말이야. 꼭대기, 최고 정상. 대통령과 대통령끼리 회담하면 정상회담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이렇게도 하고 약인이라고 하는 경우를 이렇게 쓰기도 하지요. 일념이 귀무렴 하면, 예? 한 생각이 무념에 돌아가면, 고보 비로 정상행이라. 조사선문에 이런 말이 나오죠. 고보 비로 정상행이라. 어떤 사람이 누구든지 한 생각이, 생각 없는 무념에 돌아가면, 그 사람이야말로, 고보비로 정상행위라. 비로자나 부처님이 최고 법신불인데, 비로자나 부처님, 그 정상에 높이 걸어갈 수 있다, 이 말이야. 걸어간단 말이야. 그와 같이 여기도 거정이라. 최고 꼭대기에 있는 거라고 말하며, 여군 득주며, 또한 버무름을 얻었다고 말을 하며 여기서 득주란 말은 금강경의 수보리가 묻기를 어떻게 마음을 머무리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하오리까 하고 두 가지 물었죠. 그 득주가 금강경에서 물은 주심과 같은 말이에요. 마음을 마음이 어떤 사물의 경계에 끌려가지 않는 그것을 득주라고 하죠. 주함을 얻는다. 머무름을 얻어요.
강물이 될 때 덕주가 되죠. 충물하면 덕주가 못 되는 거죠. 또한 명력이라 말하면 그때는 분명한 거요. 화두도 분명히 들고 다른 잡념이 없으면 명력성생이라고 하죠. 명력이란 말은 분명할 역자요. 정확한 거, 분명해서 정신이 초롱초롱 또렷또렷한 거요. 또한 성생이라 말하며 정신이 헷갈리지 않고 일념이 무념이 되어가지고 성성적적한 거요. 성성적적은 좋은 거죠. 공부가 잘 되는 거. 또한 입맛이라고 말함이라, 여군 입맛이라 토를 고쳐요. 나토로만 해요. 또한 이와 같을 때라고 말한다. 이와 같을 때라는 것은 맞자는 어조사고 이 같을 민자니까 이 같을 때라는 것은 공부가 제대로 되는 그런 때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입맛이는 좋은 거죠. 한 소식 해가지고 공부가 잘 되는 그때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예? 인마야 부득이요, 불인마야 부득이요, 인마 불인마야 총무득이라는 그 말하고 달라요. 여기서 입맛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잘해서 소소영영하고 성성적적한 공부가 잘될 때라고 말한다. 여기 입맛이는 공부가 잘 되는데요. 말이 자꾸 그때그때 따라서 달라져요. 입맛이는 차시 이때. 공부가 잘 되는데 내가 그전에 글쓴 것이 있죠. 여가 입맛이요. 이 말은 내가 그전에 송광사에서 조론 강의하고 또 도노 입도 요문론 그걸 강의할 때 그때만 해도 구하신이 아니라 누구요? 송광사 조실 구산스님. 에? 구산스님 구산스님 계실 때요. 그때는 지금 방장스님 보성스님은 시자였어. 그분들하고 잘 알지. 금산사에 그때 가망님 하면서 거 가서 강연을 그때 내가 쓴 거죠. 오하이 표지인가. 내가 어찌 손가락 가리키는 사람이 되겠느냐. 원각경이나 명언경에 보면은 수다라 부처님은 경전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그랬죠. 그거 되겠느냐 말이야. 손으로 얼굴을 탐색가 이때라면 입맛이 손으로 얼굴을 잡는 거. 얼굴이란 말은 주역의 그 의무 뿌리. 그러니까 음과 양이 태극에서 나왔는데 의무 가장 뿌리니까 태극 자리지. 손으로 얼굴 다르 굴 그게 이제 지대 것이 이제 천풍 국교가 얼굴이지.
소강절개 시에도 나와요. 내가 어찌 손가락을 가리키는 사람이 되겠느냐. 손으로 얼굴을 잡을 그때라. 만약에 발로 천근을 밟을 바에는 천근은 양의 뿌리요. 양의 뿌리니까 양의 가장 근본이지요. 이건 지뢰복계에 해당이 되고 음양의 근본이니까 가장 천지가 생길 때 음양으로 생겼는데 음양을 표시할 때 음을 얼굴이라 하고 음의 가장 기본을 양의 근본을 천근이라고 해요. 영탈 시방 강루하리라. 차라리 시방 강루를 벗어나겠다. 시방 그 껍데기가 다 강루 아니요? 이 몸도 오음의 강루자라고 거기에 나오죠. 무상계. 그와 같이 차시가 바로 입맛이라. 입맛이를 입맛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입맛이를 가지고서 등파 일체 시비니, 일체 시비를 등파할 것이니. 여기서 등파란 말은 모두 파한다 말. 평등하게. 일체 온갖 분별 시비를 모두 다 깨트려 버린다 말. 여는 입맛 법문이구만요. 자입마면 편불 입마라. 겨우 이와 같을 때면, 이와 같으면 문득 이와 같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 도달하면 그러한 거라고도 남아있지를 않지요. 흔적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깨달았으면 깨달았지, 깨달았다는 것이 남아있으면 아직까지 공부가 덜 된 거거든. 그러니까 겨우 이와 같으면 문득 이와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구를 알아야 되지. 정구 외에 식구, 비구 뭐 여러 가지 사구, 백비 그런 건 다 떠나야지. 식구도 또한 없애며 비구도 또한 없애나니 시비의 모든 정구가 아닌 분별 시비를 모두 다 끊어버리는 거죠. 까끌짠짜 여 일단화 상취하여 상사하여 한 덩어리 풀과 같아서 촉착편소라 부딪히면 다 타버린단 말이야. 휴지 쪼가리, 종이 쪼가리 되면은 큰 용광로에다 뭐든지 가까이 대기만 하면 다 타버리죠. 그와 같이 마음이 일단화와 같아서 입맛이에는 모두를 다 떠나고 다 초월해서 거기에는 붙을 수가 없단 말이야. 붙기만 하면 다 타버립니다. 유 삼마 향방 절이요. 삼마랑 무슨 발음을 삼그래요. 곁을 향할 곳이 있겠느냐. 염는 팔 곳이 없단 말이야. 탄천포로 가는 것이 향방처죠. 정통으로 못 가고 옆 갈래 딴짓 하는 것이 있겠느냐. 딴짓 할 게 없단 말이야. 향방처랑은 딴짓 하는 거요. 딴짓 할 곳이 있겠느냐. 곁으로 정통으로 들어가 버리지 옆 갈래 옆치기 새치기 안 한다고 말이야. 무슨 곁으로 향할 곳이 있으리요 하시니라. 거기까지가 암두스님 말씀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서장의 톤은 옛날 안진호스님 톤데 잘못된 것이 많아요. 암두스님 말이 어디까지 끝난 것인 줄 모르잖아요. 토를 이렇게 어물쩡하게 달아놓으면 암두스님 말씀이 유 삼마 향방철이요 하시니라. 하시니라 토를 더 붙여버리면 분명하지요. 암두 말씀이 여기까지요. 사기에도 그걸 밝히지 않았고 사기에도 기관신도 그냥 했지 어디까지 떨어지는 것을 밝히지 못했어요. 암두 전활선사의 법문인데 나는 그래서 그걸 분명하게 고증을 하려고 여기에 나온 출처를 살펴본 거예요.
나도 옛날에 가르칠 때는 그런 거 세밀하게 따지지 않았어. 이번 지금 강의할 때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옛날 강의할 때는 그냥 그대로 그냥 나가버리지 뭐 세밀하게 안 하니까. 정법 한장 책에 보면 나와요. 정법 한 장은 누가 썼냐면은 대해 선사가 대해 저술이요. 여섯 권인데 제 1권에 나와요. 제 1권 두 번째 나와요. 여섯 권 중에 둘째 번에 나와. 요 암수 스님 말이. 그런데 꼭 이와 같지는 않고 조금씩 여기서는 줄였지. 정법안장에 암두 스님 말씀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말을 많이 생략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 말이 그대로, 그러니까 이 말도 대혜 스님이 하신 것이고 정법안장 책도 대혜 스님이 저술했는데 6권 중에 제1권 둘째 번에 이 말이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